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상위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58% 하락한 4,28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중국 증시 특징주와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중국 기업 소개해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그리고 유안타 증권 W 프리스티지 박세진 PB 두분 자리해 주셨네요.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는 중국 증시 시장 상황 짚어보면 조정 시그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의견 같이 하고 계시죠? 예, 저는 조정 시 저가 매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아, 저는 그러세요. 네, 돌아선 걸 무조건 3번 신호인가요? 예, 일단 3번 신호 뜨기 전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좀 조심한다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상해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이제 한국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우리가 강하게 또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호강통을 통해서 매매하는 부분은 종목을 다 매매하는 게 아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상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수하고 굉장히 좀 연동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의 추세가 돌아서지 않는 한은 일단 조금 매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현재 시장이 중국 상해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 투자는 전문가에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 특징주 곧장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전자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기 배송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통신 관련해서는 이번 중국의 어떤 국내, 중국의 1분기 소프트웨어 업계 실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5%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이러한 성장세 자체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중국 내의 어떤 리포터들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로는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은 항저우 선야드 공정이라는 종목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일단 3번 신호가 요때 떴죠. 그때 이제 3번 신호가 뜨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언급은 해드렸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르다가 최근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10%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까 처음 말씀을 해드릴 때 진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신호가 3번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강세에 보이던 업종은 전기 배송 관련된 종목이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중국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그 공정 자체에 착공이 이제 확실시 되면서 일단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였냐 하면 중국의 어떤 고압 전력 운송선, 소위 말해서 고압 전력선 그 건설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안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서안부터 시작해서 총 4개 성을 지나서 상동성까지 고압 전력선을 이제 짓는 공정 자체가 이제 확실시 되면서 이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착공하는 이 부분은 중국 내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송배전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송배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작은 종목이 오늘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상해 전기그룹 쪽으로 먼저 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밀리다가 여기 보시면은 매수 가능 신호인 일단 2번 신호가 일단 나왔고요.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3번 신호 뜨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일단 좀 옆으로 눕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상해 전기그룹의 경우에는 3번 신호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뭐 0번 신호라든지 하는 신호가 뜨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의 호재성 재료가 한세 가지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일단 갭하락해서 출발을 했고요. 상승하다가 상승폭 자체도 오늘은 줄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돌려서 얘기를 하면 호재 자체가 먹히지 않는 IPO의 어떤 물량에 좀 부담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시장인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이 돌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잘 들었습니다. 상해 전기그룹과 동방전기 앞서서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진 PB님, 오늘은 네.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예, 그 상해 전기그룹과 동방전기도 제가 말씀드릴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기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포인트를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된 포인트, 특히 이제 좀 중요한 이슈들이 그 수일간 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 중국 시장에서 가장 좀 접근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드리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슈에 대한 접근 요 부분 차원에서도 사실 이런 원전 관련 그 송배전 업체들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 관련된 얘기 그 앞 써서 이제 박종범 차장부터 시작해서 강준혁 대표도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기술적 지표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종목을 볼 때도 사실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그 사실 뭐 저희가 후광통 이후로 굉장히 뭐 강세장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지표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 역시도 사실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33일 이동평균선, 제가 지금 차트로 좀 올려놓은 부분인데 이걸 같이 좀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가장 반등이 의미있게 일어나는 구간이 33일선, 33일에 그 가격 이동평균을 터치하는 구간에서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거니와 그 종목 개별 종목단에서도 33일선에서 저항이 지지가 가장 강력하게 좀 일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신호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스템의 그 매도 신호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0번 신호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출회를 했다 그러면 그 33일선 부근에서 다시 좀 반등을 진행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저희가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락할 때 뭐 낮은 저가 매수를 뭐 급하게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좀 집행을 하시는 게 대응상 좀 유용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상해 전기그룹 같은 경우를 지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동방전기도 사실 뭐 같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해 전기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철도라든지 건설 뭐 많은 인프라 업체들의 투자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지만 먼저 상단에서 끌어주고 있는 업체는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대표 업체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먼저 보여준 뒤에 나머지 하부 종목들 그리고 그 밑에 뭐 이게 납품단으로 그 진행되는 벤더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었죠. 지금 어떤 이슈를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물론 그 중국 자체 내 그 로컬 송배전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중국에서 그 해외 투자 관련된 그 특히 이제 산업 외교와 관련된 부분을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가장 큰 투자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뭔가요? 지금 뭐 저희가 진행했었던 철도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특히 이제 그 이 일대일로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53개국에 달하는 그 AIIB 가입국들이 그렇게 또 중국을 중심으로 또 뭉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테이지 저희가 후광통 실시 이후에 봐왔었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어느 정도 다 그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철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2020년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수주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녹여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그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뭐 저희가 이거 2월, 3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원전 관련된 부분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실제로 뭐 파키스탄에서 3세대, 그 중국의 3세대 원전 기술이 적용된 그 첫 번째 발주가 좀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이 AIIB 관련돼서 일대일로를 위주로 뭉친 기업, 그 국가들 중에서 분명히 그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 원전 관련된 수요가 있는 국가들한테는 중국이 이 선물을 들고 어프로치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끼어 팔기라고 폄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이제 그 철도, 그러니까 교통과 그 운송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충을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산업 인프라, 원전이라든지 뭐 항만, 공항 이쪽까지도 사실은 중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이벤트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상해 전기그룹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2세대, 3세대 원전의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였죠. 그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일반 시설과 부대 시설로 저희가 좀 나눠본다고 했을 때 일반 시설, 그러니까 뭐 핵심 장비인 뭐 원전 그 가속기라든지 터빈 뭐 이쪽에서는 상해 전기그룹이 압도적으로 높은 MS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대 시설인 뭐 이제 경수로라든지 전체적인 그 하부 부품 단에서는 동방전기가 오히려 좀 MS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두 업체 다 사실은 뭐 매력적인 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먼저 방향은 상해 전기그룹이 먼저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최근의 시세만 보더라도 그런 흐름들이 좀 시세에서 강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시장과의 조정과 무관하게 자체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며칠 내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로는 조금 지난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5월 7일부터 그 국무원이 승인을 했었던 그 3세대 원전인 그 활용 1호의 착공이 그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5월 7일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원전 업체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21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이번 주 그 목요일에 중국 원자력 국제 포럼 이게 뭐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그 원전 포럼에서 강하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1대1로 해서 이미 확인을 했겠지만 이런 중요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들이 있을 때마다 그 국가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 장들이 나와서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좀 발표를 하면 관련 업체들 주가들이 들썩거리는 경험은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자체적인 이벤트 다 사실 뭐 당장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 지금의 그 며칠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 뭔가 좀 피신처 혹은 약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그 좀 베팅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상해 전기그룹 그 동방전기까지 위시해서 좋은 그 투자처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상해 전기그룹과 동방전기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또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진혁 대표 그리고 유한타 증권 더블리 프리스티지 박세진 P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또 잠시 후에 상해 종합지수 종가 맞추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